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분리시하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는 염블리가 필요합니다.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 분리식이구나. 염블리. 이베스 투자증권의 블링블링? 네? 블링블링블링. 염승원 부장님, 요즘 엄청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오늘 아침 페이지 2에 또 힘을 또 쏟아주셔야죠. 네네. 네, 자,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지금 염승원 부장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슈 체크부터 좀 해봐야 되나요? 하고 보고서도 좀 시간 되면 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비중 많이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와중에 좀 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업종들이. 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다 파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사는 네. 거. 그래서 29일 날 이제 나온 뭐 수치인데 그 이달 들어서 20개 종목에 대해 보유 비중이 이제 변화를 공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아, 공시가 나구나. 네. 그래서 이 중에 8개는 늘렸고 12개는 줄였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업종으로는 의류, 화장품, 정유 관련주는 비중을 일단 크게 늘린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회사가 어딘지도 다 나왔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알려주세요. 네. 네, 의류 쪽은 이제 OEM 회사들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세시럽, 뭐 나이키나 갭에 납품하는 네, 그래서 지분을 한 12.27%까지 조금 늘려줬고 10% 넘게 있군요. 네. 그다음에 신발 아디다스 신발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그 기업도 9.5%였는데 10.73%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언제 하나도. 샀는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산 거 한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이렇게 매수했던 거. 예. 분기마다 이렇게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세, 화승. 예. 좀 매수를 해 줬고 다 이제 의류나 그쪽 그 패션 쪽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의류주와 함께 좀 샀던 게 또 화장품과 정유주도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비중을 6.51%에서 7.39%까지 요새 뭐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네. 실제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실적 발표했던 SOIL도 비중을 5.75%에서 6.45%로 좀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다 좋은 섹터들 좀 계속 비중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섹터는 오히려 줄이고 있고 네. 올해 좋아지는 섹터를 좀 사고 있습니다. 줄인 거 뭐예요? 줄인 거? 줄인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게임주와 화학주. 게임 화학. 네, 이제 대표적인 게 NC소프트를 네. 11.45%에서 요거는 보니까 이제 곧 또 하나 올라오잖아요. 네. 뭐 크래프튼인가? 뭐 네, 크래프튼. 그게 올라오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나? 그거 준비해야지. 상장할 거예요. 네. 그게 시가총액 1위가 될 수가 있잖아. 아, 네. 그게 20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총. 네. 아니 이게 올라온 걸 잘 잡은 거야? 아니면 이기가 사서 오른 거예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세나 화승이나 아모레나 네. 뭐 이런 데가 네. 주가가 최근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좋았는데 국민연금도 산 거예요? 아니면 국민연금이 사면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면서 좋아졌다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그 전부터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좋아질 미국의 소비가. 그래서 국민연금 어느 시점에 정확히 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물론 이제 데이터 뽑아보면 뭐 나와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사실 요즘에 주식 엄청 팔잖아요. 네, 네, 네.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샀다는 건 매물 부담이 없다는 얘기니까 되게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게 대한유와 금호석유잖아요. 네. 그렇죠. 이쪽도 역시 비중을 많이 줄였다고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너무 좋았던 섹터들은 좀 줄이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 벗을 때 좋아지는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국민연금이 좀 최근에 나름 잘 먹고 잘 팔았네요.
예, 뭐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국민연구 입장에서는. 예, 국민연구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시 55분인데 그 제가 일단은 삼성전자 그 실적 어제 좀 나왔는데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좀 보고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인데 그 반도체 위주로 일단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일단 올렸어요. 올리기는. 네. 그래서 주가는 좀 부진했지만 애널리스트는 좀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고요. 원래 삼성전자가 되게 보수적으로 전망하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좀 더 긍정적인 톤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하고 1분기에 그 메모리 쪽이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4조 원을 하회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부터는 6조 원을 찍을 것으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레벨업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 IR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 스마트폰 사업부 디스플레이 가전은 좀 계절적 비수기나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감익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앞으로 좋아지고 이쪽은 좀 이제 다른 사업부는 조금 이제 다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좋아지는 걸 감안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43.6조 원에서 46.5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바꾼 건 아니에요. 목표 주가는 11만 1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셨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일단은 호조 보이고 있고 지금 오스틴 공장도 정상 가동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아니면 네. 이제 배당을 또 얼마나 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주가가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주주 환원보다는 이쪽 이제 반도체 투자 쪽에 네. 좀 그 사람들의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러니까 배당보다는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여기에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2분기 영업이익 레벨업 오스틴 가동률 회복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반도체가 주도하는 투자 심리는 일단 바닥은 통과한 거 아니냐.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네네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톤으로 좀 이렇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또 미국의 마이크론도 한 2% 올랐더라고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네네. 또 아까 시간에서 웨스턴 디지털도 상당히 좋은 실적 냈어요. 이게 낸드 플래시 업체거든요. 웨스턴 디지털에 그쪽도 좋은 호실적 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좀 답답했지만 좀 반도체도 한번 반등을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개별 기업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워낙 좀 중요한 기업 같아가지고 뭐냐면 어제 그 TCK라는 기업이 거의 폭락을 해버렸어요. TCK? 왜 그래요? TCK? TCK라고 반도체 그 실리콘 링이라고 있어요. 소모품 네. 식각 공정. 잘 나가는 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시총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갔던 기업. 3조 원? 네. 코스닥 기업인데 주가 한 6배 올랐어요. 바닥에서. 네. 근데 거의 조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폭락을 한 거예요. 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김경민 연구원이 코멘트를 해줬는데 어제 특허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제조하는 그 방법에 대해 방법하고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쟁사들이 이거 특허 소송을 했나 봐요. 이 특허에 관련해가지고 해외가? 아니요 국내 업체. 국내 업체가? 국내 비상장 업체. 아 비상장이. 네. 근데 거기서 제조 방법은 패소한 건 아닌데 그 제조 방법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제품 SIC 링이라는 그 실리콘 링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그 특허에 관련해 가지고 이 TCK가 졌다는 그런 판결이 일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건 회사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 얘기는 그거 가지고는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제조 방법인데 네. 여기는 아무런 그게 없대요. 지금 오히려 기각을 해버렸대요. 법원에서 제조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허를 유지해 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뭐 소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경쟁사의 특정 특허 무효 심판 청구의 결과가 100% 청구 성립이 아닌데도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반응했겠죠.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네. 그래서 조그만 이슈에도 주가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부러진 것 같은데 혹시 주주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시되 네.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력에 문제는 없는 그런 좀 내용이니까 뭐 너무 동요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앞으로도 이렇게 너무 급등한 기업들 조그만 악재도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시작했네요. 네. 자, 오늘 그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줬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출발은 일단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코스닥이 단기간에 꽤 많이 내렸네요. 991이에요. 네. 코스닥이 그 최근에 이틀간 지금 급락이 벌어가지고 네. 일단 코스피는 3,175포인트 플러스 1포인트 정도 강세로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살짝 좀 오르면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 뭐 기업들은 일단 좀 오늘도 좀 뭐 삼성전자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나 LG와 현대차 이쪽은 여전히 좀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반등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지수는 그냥 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그 증권주 출발이 좋고요. NH투자증권이 한 2% 정도 반등을 해줬고 조선주가 어제가 한국조선해양이 그 IR을 했는데. 뭐 한 질문에 뭐 이렇게 답했다 그러더라고요. 2003년도 그 조선 빅사이클처럼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좀 업황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2.6%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가 다 지금 분위기는 좋은 편이고 그럼 제일기획도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그 현대건설이 최근에 좀 워낙 많이 올랐는데 한 2% 정도 빠졌고요. 어제 그 자동차에서 포드 자동차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감산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어제 사실 장 시작 전에 미리 좀 그런 뉴스 나왔기 때문에 반영은 됐지만 오늘도 추가로 한 1% 정도는 더 하락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차 주주분들 참 힘듭니다. 네, 그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반도체 차 갖고 있는 분들은 반차 내고 어디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요새 반도체 자동차가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증시가 조금 갇혀 있는 느낌이고 반면에 여전히 뭐 조선주는 좋네요. 조선주는 계속 좋고 그다음에 OCI라든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네네. 기업들 여전히 좋은 편이고 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화장품은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가 한 2% 정도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또 대우건설 같은 건설주는 차익매물 좀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그 진단키트 회사들 여전히 강하고요. 백신 쪽하고 그래서 액세스바이오 휴원스 여전히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 아프리카TV도 아마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 반등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2% 올랐는데 오늘 뉴도 그렇고 어제 뉴의 그 자회사입니다. 스튜디오 앤 뉴가 디즈니 플러스랑 5년 동안 그 파트너십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올 텐데 아마 드라마를 좀 제작 같이 할 것 같아요. 오리지널 콘텐츠로.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들이 오늘 일단 주가는 좋고 오늘 좀 가장 안 좋은 쪽은 RFHIC인데 이게 통신장비 업체인데 유상증자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으로 유증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는 5%. 근데 내용은 전력반도체 합작회사 설립하는 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5G 아니야? 5G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 우려로 좀 주가 빠지는 것 같고. 어떻게 됐다고요? 5G 또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 RFHIC가 대표주잖아요. 네. 유상증자를 했어요. 빠진다고. 네. 또 빠져요? 유증. 유증 때문에 뭐 다른 게 같이 뭐 빠지는 건 아니고 RFHIC가 좀... 아... 예. 아니 그런 거는 저 주주들한테 얘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상자를 미리 한다고 공지는 안 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내용은 전력 반도체 회사 설립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세요. 참고 그리고 그 컴투스가 어제 그 신작 게임 이제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개망 신당 해가지고. 예. 어? 컴투스요? 예. 서머너스 워. 썸바디. 아 얘기하는 것도 엄청. 네. 네 아무튼 지금 초기 매출은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5% 이상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기대감이 높았는데 급락 아직, 그래요? 예, 급락. 소환하세요, 서먼. 소환할까요? 아, 예. 그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자, 지금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약해. 확실히 좀 약하긴 합니다. 약하다. 예. 공매도 우려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스피는 지금 3일째 지금 3,167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990포인트. 지금 외환 시장이나 이런 거 외국 그다음에 뭐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한국만 지금 유독 약하잖아요. 네. 보면 좀 공매도 영향인가요? 예, 영향인 것 같아요. 아니 한국만 약하다는 건 한국만 특이한 수급상에 뭐가 있다라는 건데.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오히려 개인들이 팔아야 되잖아요. 불안하니까. 개인은 안 팔아요. 기관 투자자가 지금 3일째 대량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오히려 뭐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지금 벌써 아침 5분밖에 안 지났는데 1,000억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할 거면서 자기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 어차피 공매도 다 기관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기들이 네, 리스크 관리를 해. 기관들이 오늘도 아, 지금 정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좀 중립이에요. 외국인은 뭐 크게 매수매도 없고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오늘 1,100억 정도 아침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조선이 오늘도 강하고요. 4%. 관광 업체가 3%. 역시 그 구경제 산업이 오늘도 강합니다. 관광? 네, 관광이 파이프. 아, 네네네. 네, 파이프 철강 업체 이런 쪽이 여전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뭐 일부 조선 기자재도 좀 반등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경제 산업은 다 강하다고 보시면 좋겠고, 네. 신경제 관련 기업들은 오늘 약합니다. 특히 인터넷 대표주에서 어제 네이버가 좀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빠지고 카카오도 한 2% 정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자동차, 뭐 인터넷,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해서 그 기관 투자들이 조금 비중을 줄이고, 아까 구경제 산업 쪽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 수급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떡 30개 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요. 아니, 기관들 좀 도와주세요. 떡 좀 저기 우리도 좀 돌립시다. 이게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주고 있는데. 에이 됐어요. 나중에 딴 얘기는 하지 마. 기관들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자 그렇게 네. 네, 오늘 장은 보고요. 그다음에 리포트가 아직 좀 남았죠? 네, 조금만 더 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그 가족계획법안이 사실 발표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아 미국. 네, 미국에서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이제 자본이득세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왔던 그대로 39.6%까지 인상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80년대 이후에 이제 연방 자본 이득세 인상이 두 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두 다 S&P 500 지수는 다 27% 22%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금 이슈는 뭐 증시 상승 추세와 무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과거와 달리 인상폭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5%에서 한 25% 정도 올렸던 건데 이번엔 두 배나 올리기 때문에 인상폭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있는데 다만 이제 비중은 높지 않대요. 지금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기업 주식의 이제 가계 이제 그 뭐 개인들이 보유한 비중이 1950년 이후 이제 꾸준히 하락해가지고 현재 37%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중에 또 연 5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비중은 53% 절반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과세 대상이 100만 달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절반만 해도 실제로 지금 그 해당되는 비율은 10%가 안 되는 걸로 좀 나와 있거든요. 전체 중에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번 인상폭은 크다 하더라도 법안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1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크게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증세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또 공화당의 반대도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진 않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유통업체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투자증권의 남성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주신 건데 뭐냐면 3월 달에 유통업체 매출이 18.5% 이제 성장을 했는데 오프라인이 21%, 온라인이 15% 성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이제 기저 뭐 효과도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일부 완화도 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잡히면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났는데 특히 그 작년에 안 좋았던 의류 패션 잡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네.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 유통업종 중에선 백화점이 제일 좋았어요. 무려 전년 동월 대비 77%나 이게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군에서 50%가 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화점은 그냥 호황이었어요. 3월 달에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백화점의 고성장세는 일단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전 품목에서 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뭐 가전, 가구, 생활용품 뿐만이 아니라 네. 의류, 패션, 잡화까지 이게 온라인 비중이 높았던 그쪽 그 이 품목까지도 지금 아예 오프라인 백화점 가서 사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이 최근에 주가 좋은 거는 좀 타당한 것 같고요. 반면에 대형마트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그 작년에 좀 제일 좋았던 품목이 식품군이었거든요. 네. 식품이 워낙 많이 나갔는데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고 비식품은 오히려 줄여버렸는데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식품보다는 네네. 다른 쪽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성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 대신증권의 이제 유정현 애널리스트가 이것도 이제 아까 소비와 관련된 건데요. 그 코로나19가 이제 가져온 보복 소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해 미국의 의류 및 신발 소매 판매액이 26%나 감소했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 소매 판매 감소율이 2.5%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소비 충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당연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01% 정도 일단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2분기는 소비 강도가 더 클 것으로 좀 전망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비 쪽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수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수출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도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좀 좋아지고 미국도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고 보복 소비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은 뭐 아까 좀 국민연금 말씀드렸지만 OEM 의류 OEM 업체들이 좀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은 가져보자 이런 좀 시각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분위기가 안 좋나요, 장이? 정권이 지금요? 심각해지고 분위기는 사실 뭐 한 9포인트 정도 빠진 상황인데 코스피는 아니 저는 이제 보니까 아니 뭐 아침부터 뭐 이렇게 팔아 좀 장 좀 보면서 좀 하지 그러니까, 기관이니까 네, 기관이 계속 팔아요 지금 그러니까. 3일째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코스닥 중심으로 그냥 일단 때려버리더라고요. 국내도 약간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들 다 나가자 그럴까요 그냥? 개인들 개인이랑 저 기관이랑 외국인만 서로 그냥 주식시장에서 있으라고 하고 아니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예?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분들도 우리라도 잘 해봐야지. 약간 적극적으로 사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SKIT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거 언제 환불돼요? 월요일날 환불돼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좀 이제 실탄이 좀 있으니까 한번 그때 월요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중요한 게 공매도가 재개돼서 이걸 악재 해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 실탄이 있어서 올라갈지 네. 아니면 이걸 또 진짜로 이제 악재의 시작이라고 보고 또 개인들을 역시 좀 불안해가지고 팔지 월요일날 오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제가 오늘 일정도 아직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일정? 네. 네, 오늘 일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중국 4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네. 또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개인 소득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일입니다. 내일 그 5월 1일 날 그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돼요. 4월 전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올 좋겠죠, 것 같긴 한데 뭐. 네, 한번 내일 쉬실 때 한번 지켜보시고 중국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노동절이래요. 그래서 휴장에 들어가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까지. 그리고 면세점 보고서 있는데 이거 면세점 보고서 예, 보란 예, 마지막 예. 보겠습니다. 예. 그 신한금융투자의 성준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오늘 나온 자료인데요. 그 면세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보자. 그 이유는 일단 그 어차피 인천공항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네. 지금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는데 네. 보따리상 그 중국의 보따리상들 있잖아요. 네. 따이공이라고 하는데 따이공. 예, 그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시내 면세점에 실제로 와요. 와서 화장품 같은 거 예, 사가지고 갑니다. 격리 당하더라도. 아, 14일? 예, 하더라도 왜냐면 한국 면세점 제품이 워낙 좋아요. 품질 좋은데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면세점에서 살 수 없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냥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 같은 데서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보따리상들이 1월 그러니까 서울 매출이 1월에 30% 증가했다가 2월에는 15%로 감소했대요. 근데 3월에 다시 지금 20% 증가한 걸로 좀 추정을 했어요. 네, 데이터 네. 완전히 안 나왔는데 네. 그리고 4월에도 3월 대비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월별 면세점 매출액은 좀 시내 면세점 중심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기존 예상치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 같대요. 왜냐하면은 보따리상들이 주로 이제 국산 대형 화장품 브랜드 LG생활건강, 아모리퍼시픽, 로레알, 뭐 에스티로더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모리퍼시픽이나 이런 LG생활건강 실적 점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기존 예상보다 되게 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단일 면세점 기준으로는 중국의 중국 중면이 전 세계 매출 1등이라고 합니다. 현재. 근데 물론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합치면 한국이 여전히 1등이에요. 네. 다 합치면 세계 1등이지만 단일로는 이제 중국 중면이 1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나 봐요. 중국 면세점을 사고 한국 면세점을 공매도 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국 지금 해외여행을 못하니까 네. 중국 부자들이 하이난 섬에 가서 아~ 면세를 한다는 거죠. 네네네. 해남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코로나 백신 나오고 자가격리 해제가 나오면 중국 부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다. 왜냐 한국은 구색이 좋아요 되게. 이 면세점 구색이. 아, 그래요? 그래서 2020년에 매출은 바닥 찍었고 올해 회복기 거쳐서 내년에 사상 최고 매출에 기대한다. 근데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인 추정치니까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네. 일단 이 애널리스트께서는 내년을 최고 매출액 나오는 그 해로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면세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제는 오히려 백신이 좀 이제 나온 시기니까 네. 중국 면세점보다는 한국 면세점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좀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레인보우님께서 아마 미국에 계신 분 같은데 연블리님 토요일에 해주셨던 세미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보너스 알찬 자료까지 주시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면서 US 달러 100달러를 네, 이렇게 슈퍼챗으로 쏴주셨어요. 야, 근데 정 프로가 징징징하고 막 뭐라 하니까 수당이 거의 보합됐다 거의.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할까? 네, 조금 올라옵니다. 아이고 참. 네. 근데 제일 아, 매주 중요한... 금요일마다 그래 근데. 맞아요. 네? 아 그래요? 금요일 날은 좀 근데 비도 오고 그러니까. 금요일이랑 비 오는 거랑 주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러게 말이야. 참. 하여튼 떡을 어떻게 한다. 아씨 떡 어떻게 떡 떨어져도 하면 그 지금은 안 되겠지. 일단 올라가면 한다는 걸로만 하자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니 아까 그 한숨 쉬셔서 그런지 몰라도 RFHC도 반등하네요. 그렇죠.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일단. 아 그래요? 다행히. 아니 우리들이서 한 우리들 한숨 쉬어가지고 올라간다면 뭐 하루 종일 한숨 쉬고 있지. 백수지 백수. 아이고. 예. 어? 코스닥 플러스. 예. 플러스. 다행입니다. 좀 길게 보십시다. 아니, 네, 아까 뭐, 그 김대중 네?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오셔가지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분 보고서 자주 보는 편인데 네. 저도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공매도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속도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별 기업을 결정하는 거지 지수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결국 지수를 결정, 그러니까 어떤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익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PER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PER을 영향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잖아요. 긴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익도 증가하고 당장 긴축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증시 방향이 바뀌었다고 저도 보진 않아요. 네, 그 두 가지가 네. 우리 가정이 틀리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좀 이렇게 흔들린다면 그건 좀 매도보다는 오히려 흔들리는 기업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선택하셨던 분이라면 네.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네. 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변수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야, 근데 현대차 같은 것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연합해서 한 열을 파니까, 네. 이거 봐봐, 파랗잖아. 아, 그래. 아이고, 하여튼 뭐 오늘 금요일이고 4월의 또 네. 마지막 날입니다. 4월 우리 염승환 부장님도 참 뭐 바쁘게 정말 바쁘게 보내셨는데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네? 많았어요. 주말에 나와서 또. 네, 열강이라도 하셔야 돼. 아, 근데 다음에 혹시 그런 거 할 때는 제발 다른 분 한 분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혼자서 두 시간만. 아, 그때는 아, 제가 나가겠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댓글도 있어서 그거 보면서 하긴 하는데 네네. 뭔가 이제 아무것도 네. 없잖아요, 사실은 앞에. 그러니까 뭔가 좀 있는 저 혼자 이게 지금.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주고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시 다음 두 분이 계셔야 되는구나. 네, 무조건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이번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5월은 또 쉬게는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아, 근데 5월엔 또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 중간 수요일 날 휴일이에요? 네. 아, 5일하고 17일 날 그 석가탄신일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5월은 수요일 날 두 번 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쉬어야지.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인데. 아, 진짜 근데 수요일, 이거 이제 주 5일 근무잖아요. 네. 주 4일 근무로 수요일을 쉬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죠, 예. 네. 월요일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쉬었으니까, 오케이. 화요일은 내일 쉴 거니까, 오케이. 근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쉬는 날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던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